발달 장애인들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희망 일터, 경기도 양주시의 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정운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직원들이 여유 있게 일하고 있는 이곳은 양주시 남면에 위치한 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입니다. 30여 명의 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해내고 있습니다.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장애인이 일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춰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한 작업장을 말합니다. 우리 지적장애 1급 그 친구가 두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케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장애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. 해당 사업장은 공공시설물, 경관시설물 제작 설치 분야 선두를 달리는 작지만 강한 회사로 디자인부터 현장 설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. 전 직원 중 12명의 장애인 직원 대부분은 발달 장애인입니다. 몸이 좋은 만큼 다니고 싶고요. 다른 장애인들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. 잘할 수 있고 우리처럼 열심히 하시면은 모든 장애인들은 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. 직원들은 휴식 시간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할 만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. 이거 조립을 했다가 염색하고 오면은 또 다시 분리를 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.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익숙해져서 저처럼 그냥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. 장애인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스크 제작 기계를 도입 운영해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이름으로 마스크도 생산합니다. 생산된 마스크 대부분은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합니다. 기업 안 된 분들은 일하라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. 또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지난해 12월 경기 에이블 아트센터를 개관했습니다.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저 혼자 살아가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있어요. 장애인 직원들은 오전, 오후, 전일, 3개조 근무 편성으로 각 직원의 능력에 적합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직원들은 이곳에서 오래오래 일하고 싶어합니다. 그들도 직업을 갖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삶이 이곳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대한민국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인식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.